낮에 드렸던 말씀은 아무튼 뭐 우리 안에 이렇게 인의지 요렇게 딱 이렇게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그려놓는 게 동서가 또 균형을 이루고 목기운이잖아요. 나무 사랑의 나무 기운. 서늘한 쇠 아닌 건딱 아니다 끊어버리는 단죄하는 금기운. 요게 균형을 이뤄야 되고 지와 예가 수와 화가 또 균형을 이뤄야 돼요.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걸 그려놓은 거죠. 실제 참나 안에 이렇게 이런 상징 저런 상징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딱 이렇게 참나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기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또 진리가 설명되는 예, 그런 원리도 들어 있고 또뭐 8계로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행으로 설명할 때는 지금 이런 상을 갖고 있어요. 참나가 텅빈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제일 자명하다고 느끼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 중에 그런 상이 있는 거죠. 진리의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목금과 수화가 균형을 이루고 가운데 토가 중심을 잡아주는 요런 식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게요. 엄청 소중한 얘기인 게, 텅 비었는데 이렇게 딱 정해진 물건이 참나 안에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이치가 원리가 들어있다. 그 원리가 들어있어서 요렇게 그려야 제일 자명하다. 오행 기준으로 그렸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낮에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는데, 낮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반 중생도 모두 다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알게 모르게 느낀다. 뭐로 느끼냐? 딱이 그림이 있다라고 모르시겠지만 뭔가 내가 정의를 어기면 내가 사랑을 어기면 무례했으면 판단이 옳지 않았으면 자명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성실하지 못했다면 우린 찜찜하게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요 양심에서 오는 이 우리 에고의 마음에 양심이 보내주는 신호, 자명과 찜찜의 신호는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명하다 찜찜하다는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서양에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로고스라고도 하고 동양에서는 또 도라고도 하고 분명히 어떤 길이 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말하다도 되고, 말하다, 길, 로고스도요. 길, 법칙, 말하다 뜻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로고스나 도나. 나중에 이제 또 성리학 시대는 리라고도 설명했죠. 원리. 이 원리란 말도 결입니다. 여기 앞에 구슬옥이 옥이에요. 옥에 마을이 그려져 있다 하는 건이 나무 결 같은 옥에 있는 결이에요. 옥의 결을 잘 보고 옥을 다스려라 해가지고 다스릴 리자 아니면 결 리자입니다. 결. 그게 결이라는 게 일정한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결이 있어요. 그 결을 내가 위배하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납니다. 우리 참나 안에 시공을 초월해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언제나 그 기준은 사실은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에고가 내가 보고 들은 견문이 넓어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자명하다, 찜찜하다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는 것 같다. 보편적이지 않은 기준도 갖게 되겠죠, 살다 보면. 그런 거 말고요. 불변하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 어기면 찜찜해서 항상 힘들어, 내가 힘들어했다 하는. 그럼 그게 뭐게 있냐는 거죠. 그거를 이니에이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경전을 보고 성인들이, 왜냐? 성인들이 찾아낸 거예요. 영혼의 제일 전문가들이 내 영혼을 연구해보니 안에 요거 있더라. 하고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그것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자명찜찜의 어떤 신호의 어떤 바탕이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기준과 일치함을 빨리 확인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 철학을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 성인들이 걷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죠. 수도죠, 수도.
요 기를 닦는 걸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에는요, 닦다는 의미에는 수리의 의미가 있죠. 기를 수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성묘에 또 때가 오죠. 가서 벌초한다고 가가지고 가면 풀 무성한데 기를 내는데 내가 일단은 내가 걸으려고 길 여는 거죠. 수리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길 뚫어 놓으면 뒷사람들도 오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뒤에 올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길을 제대로 뚫어 놓죠. 한 사람 빠져나갈 길만 뚫고 가면 그이 얌체 같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차피 또 길을 못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걷는 김에 모든 사람이 올수 있게 뚫어 놓는 게 수도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이니에지가 도고, 리고, 로고스고. 하늘이, 우주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걸어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다고 해서 성 그러는 거고, 요거를, 요 이니에지 신을요. 이거를 중용해서 뭐라고 했죠?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다. 하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인간들아, 이렇게 살아라. 우주야, 이렇게 굴러가라.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요? 오행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오행 중에 이니에지 신으로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거다 하고 본성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희노애락으로 말하면요. 이것도 성입니다. 지금 여기 희, 락, 여러 기준인데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예, 노, 예, 여긴 욕망, 욕. 욕망이 희락 쪽은 기쁨이 성취되는 쪽으로, 욕망이 성취되는 쪽으로, 이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욕망이 좌절되는 쪽으로, 분노하고 슬퍼하고. 자, 이것도 오행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원컨 원치 않컨 시공 안에 언제나 기쁨을 일으키게 돼 있고, 분노를 표현하게 돼 있고, 슬픔을 표현하게 돼 있고, 즐거움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이에요. 성인데, 요런 쪽을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게, 이 에고적 차원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수들도 표현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만 표현해낼 수 있는 고차원적인 성이 이니에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또 똑같이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인간만이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 이니에지. 동물도 다 함께 표현해내는 거 희노애락. 그래서 동물들하고 우리 만나보면요. 얼굴 찡그리면 서로 대충 알아봅니다. 쟤 화났구나. 희노애락 표현하는 게 비슷해요. 우주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요런 게, 요, 이 괴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좌절돼 있는 게 지금 거기서 뭔가 좌절돼서 분노가 나고 욕망이 좌절돼서 슬프고 욕망이 충족돼서 기쁘고 즐거운 거라 에너지가 같아서 이 모든 만물이요 비슷하게 이렇게 기쁨을 표시하고 꽃도 환하게 기분 좋아 보일 때 있죠. 뭐가 위축돼 있을 때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주 공식이 시공을 초월한 공식이 만물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 차원이 중한 성이 있고 그걸 동양에서 기질의 성이라 그래요. 에고의 기질 따라 표현이 제약되는 성. 그리고 즉 에고 차원에서 중한 성, 중시되는 성. 그런데 천명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이 바로 인간한테 그리고 만물한테 다 명령했지만 인간만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성도 있다. 만물과 다 함께 구현해낼 수 있는 성도 있고 저차원 성도 있고 고차원 성이 있다 하는 게 이니에지입니다. 그래서 이니에지는 어떤 만물보다 중생보다 인간이 잘 구현할 수 있는 성이고 만약에 이니에지를 인간이 구현 안 하면요. 인간으로서 보람이 없다. 인간으로서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예전 철학자들이 동서양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기쁨과 이 즐거움, 분노, 슬픔만 표현하다 간다면 우리도 금수랑 다를 게 없다. 그건 금수도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걸 표현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모든 만물이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인간도 안할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하고 산다면 인간은 아쉬운 거다. 인간은 태어난 보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말이 재미없게 말을 해서 그렇지. 오륜을 안 하면 금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오륜이 뭔데요? 부모한테 잘해라. 막 이러면 뭔가 약간 속는 느낌이잖아요. 결국 자기한테 잘하라는 거네. 그게 아니라 이니에지 잘해라 이 소리죠.
부자유친이다, 군신유의다, 들어가 보면 풍우유신이다, 부구이별이다. 결국 이니에이지를 잘 알아라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그게 금수랑 다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냥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이니까 지켜라 이게 아니라 천명을 연구해보고 할수 있는 말입니다. 우주가 나한테 명령한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세계도 본성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다 먹고 사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게 우주적인 명령이죠. 그렇게 네모는 힘이 로고스고 도고 돌이에요. 로고스고 도와 리가 원리가 인간을 그렇게 네모라요. 시공을 초월해서 태어났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네모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근본 원리예요. 보편 법칙은 그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상계에서 일으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를 꼭 우리는 그이 현상에서 일으키려고 해요. 그런데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느냐 들어가 보면 왜 우린 애초에 먹을 걸 찾게 돼 있고 이성을 찾게 돼 있을까요? 애초에. 그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돼 있고 분노를 느끼게 돼 있고 슬픔을 느끼게 돼 있을까요? 이건 우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 원리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게 우리의 본판이 근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서양에서 로고스 또 다른 말로 그 근본 원리 이데아라고 합니다. 요게 이데아예요. 정해진 거. 이데아는 못 바꿔요. 영원 불멸의 형상이에요. 영원 불멸의 형상이라 우리가 이 시공 안에 사는 동안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기뻐하고 있고 또 욕망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고 탐진치를 우리는 결국 희노애락 지금 요 희노애락 애고욕이 결국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는 게 탐진치죠. 탐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욕망하고 좌절되고 욕망하고 좌절 성취되면 기쁘고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로고스 차원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훌륭하게 근본 원리를 이 현상계에 구현하고 계신 겁니다. 우주적인 로고스로 정보로만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도 정보로만 있어요. 이 목기운에 해당되는 희, 금기운에 해당되는 분노가 정보로만 있는데 여러분 덕에 시공 안에 표현된 거예요. 처절한 분노, 타오르는 욕망. 여러분이 오늘 멋지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주의 욕망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고양이도 그러고 개도 그러고 다 하고 있어요. 타오르는 욕망, 이성을 향한 욕망, 수컷들, 암컷들 다전 세계에 난립니다. 동물들도. 밤낮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수컷들 어떤 새들 보니까 목숨 걸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법을 배워요. 생을 걸고 배워요. 왜냐면 그거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암컷을 꼬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얘는 뭘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주가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차원적인 존재들은 그 저차원적인 로고스 구현에 모든 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이 우주가 어떤 우리를 흰 도화지 바탕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이 근본 원리를 모르면 철학을 모르면 우리가 뭐 바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것부터 연구하는 우린 도대체 칸트가 한 말이죠. 뭘알수 있고, 뭘 바랄 수 있는가? 뭘할수 있나? 아, 뭘 믿을 수 있고, 뭘 바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고 뭘 바라려고 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알수 있는 걸 알아야 알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올바른 걸 믿을 수도 있고 소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데아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걸 모르시면 희노애락, 이니에이지 다 이데아예요, 사실. 그리고 음식 남녀라고 합니다. 이데아 중에 기질지성의 대표적인 게 에고가 가진 성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 남녀, 식욕, 성욕이요. 음식은 식욕, 남녀는 성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전에 보면은 음식 남녀라고 표현했어요. 이것 또한 성이다. 이건 퇴계율곡 그 글에 늘 나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욕이라고 하는 게 본성 성자 쓰죠. 이거는 우주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우주에서 심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깔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신 차리면 자꾸 그쪽으로 연구를 하게 돼 있던 먹는 거, 각종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분노도 표현해보고 싶고 욕망도 구현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좀 마음에 좀 위안을 얻으시라는 게내 탓이 아니다. 이 모든 건내 탓이 아니다. 이거 내가 태어난 운이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표현되려는 로고스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표현해보자. 시공간 안에 나도 좀 정보로만 있던 것들이 드러나려고 한다. 이게 창조성입니다. 로고스는 반드시 말씀은 창조의 원천이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씀들은 반드시 현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력이죠. 창조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던 정보들은 반드시 시공 안에 구체적인 어떤 존재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결국은 사는 동안 우리 뭐 합니까? 맛난 거 먹고 그 맛난 거 먹을 때또그 행복함 느껴보려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친구를 만나서 또 수다를 떨어야 행복하죠. 그럼 또 이런 다른 존재와 교감하는 또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쪽 욕망을 또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건요, 사실은 로고스가 밖으로 드러내려고 할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욕망하게 만들겠죠. 하고 싶게 하겠죠. 하고 싶게 드러내고 싶게. 그러니까 에고가 탐내고 탐진치 그거 탐내고 분노하고 이 아주 이 더러운 짓거리들이다. 에고의 탐진치 끊어버려야 도다. 쉽게 얘기하시는 건요, 사물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부처님 쉽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건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방편입니다. 실제로 탐진치라는 걸 정밀히 연구해 보지 않고 바로 끊을 수 있다,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탐진치가 뭔지도 모르고. 탐진치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천명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늘이 명령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부려라라고. 모든 중생들한테 탐진치를 부리라고 시공을 초월해서 명령하고 있으니까 잠시도 안 쉬고 탐욕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다 깨면 또뭐 하세요? 탐욕 내죠. 잠시도 안 쉽니다. 또 탐진, 화도 내보고. 자다 일어나서 이 새끼 하고 또 한번 곱씹어보고. 혹시 잊혀질까봐 한번 더 곱씹어보고. 분노를 한번 또 표현해봐요. 현상계. 염체를 하나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 우린 다 염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분노의 염체를 한번 표현해봐요. 괜히. 부질없이.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내면에서 그걸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창조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로고스, 저런 로고스를 계속 표현해 봅니다. 이런 마음도 먹어봐요. 누구를 질투도 해봐요. 질투의 로고스를 한번 드러내고 싶거든요. 배신의 로고스도 한번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참고 사시죠. 한번 멋지게 배신해 주고 싶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나올라 그래요, 이놈도. 왜냐, 우주에는 모든 로고스가 있죠. 선만 있느냐, 악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고스 차원에서는 선밖에 없지만 이게 현상계에 구현될 때는요, 틀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새겨져 있더라도 현상계 안에 드러낼 때는 악으로 쓰고 싶은 것도 로고스의 작용이긴 해요. 그쵸? 아니, 그 반대로 하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만큼 반대로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것도 로고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생리도 있지만 병리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병든다. 요렇게 하면 산다는 로고스가 있으면요. 그 반대로 하면 죽는다는 로고스도 있어요. 그런데 참나 차원에서는 그게 안 드러나겠죠. 하지만 에고 차원에서는요. 그 로고스도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원성의 세계에서는요. 어둠도 매력적이에요. 빛만큼. 요것도 드러내보고 싶어요. 요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무질서하고 난리가 아닌 게 로고스가 선한 면, 악한 면이 막 드러나 있어서 그래요. 누가 드러내느냐? 중생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드러낸 거예요. 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드러내고 잠안 자고 연구해서 그것도 드러내고. 아니라는데 굳이 쫓아가서 또 싸움을 걸어서 한번 한바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희노애락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다 로고스입니다. 기쁨이라는 원리, 분노라는 원리, 그게 다 정보로 있는 거를 거기에다 에너지 담아가지고 내 정성을 기울여서 몰입해가지고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려면 몰입을 하셔야 돼. 우리가 집중을 안 하면 안 만들어져요. 나쁜 거건 좋은 거건 몰입해야 됩니다.
도둑질 하나 하려고 해도 정말 몰입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하면 그게 되겠어요? 지하철에서 여러분 주머니를 칼로 자르고 지갑 빼내가려면 극도의 몰입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자기 호흡마저 조절하면서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털립니까? 남의 돈그 빼먹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하려면 몰입해야 만들어진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니에이지를 하려면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날마다 로고스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 존재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시공 안에서 끝없이 드러내는 창작자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에고를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나는 이 우주에 창조를 하고 있는 창조자다. 내 안에 무한한 진리들이 있고 그게 표현되려고 할때 그거를 욕망을 통해서 끝없이 표현해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표현해내는 것들이 보니까 다 저차원적인 것들이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다 하는 것들이더라. 따지고 보면. 걔가 따라올 수 없는 걸 표현해보고 싶다. 그럼 이 기독교적으로 혈육의 자녀로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로 왜못 사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똑같아요. 공자님 뭐라고 해요? 왜 천명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먹고 사는 것도 천명입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당한 제자라면. 먹고 사는 것도 천명입니다. 그러냐? 그건 금수도 하는 천명이다 이거죠. 인간한테 하라고 한건 이뉴에이지 신이다. 왜 고차원적인 천명을 못 드러내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인들은. 그게 혈육의 자녀로 왜 살고 있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혈육의 자녀로 가보겠습니다. 탐진치의 화신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늘이 부여한 여러분한테 준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단, 자기가 선택한 건 자기가 책임집시다. 그리고 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결과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하늘을. 자기가 다 받읍시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합시다. 이거죠. 이 천명대로 가면 순천자 흥이라고 이대로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확실하다. 근데 우리가 각자대로 탐진치만 부리면 서로서로 상처를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약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가 결국은 약한 자 짓밟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여러분이 영원한 강자가 되리란 보장이 있는가 이거죠. 약육강식 좋죠. 내가 강자일 땐 좋죠. 근데 이 동물의 세계도요,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잖아요. 동물의 세계 강자들도 참 비참합니다. 약자도 비참한데, 강자도 강자 자리 지키기 위해서 최악이에요. 마지막에 더 강한 또 수컷이 올라오면은 바로 그냥 팽당해가지고 무리해서 다 쫓겨나서 초라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맛보고, 재미보고 또다 내놔야 되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약육강식으로 가다 보면 다른 답이 없더라 이거죠. 그럼 동물계는 그렇다 치는데 인간도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요런 거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이니에이지도 천명이고 여러분의 탐진치도 다 우주의 로고스입니다. 탐욕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다그 우주의 진리대로 여러분이 마음도 발생하는 희노애락도 다못 기운 화기운 만나서 기쁨이 피어오르고 마음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고 이거 다 공식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천지자연현상도 다 우주 공식대로 굴러가는 거고 이 기상현상이랑 똑같아요. 인간 안에서 감정이 굴러가는 것들은.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고날 때 제가 개성도 이데아라 그랬죠. 여러분 개성 하나하나가 이데아라는 건요. 여러분 개성, 여러분 생겨먹은 꼬라지가요. 우주의 이데아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시공을 초월한 데서 명령이 올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살으라고. 우주에서 보고 싶은,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던 꼬라지라고. 나는 이런 기질을 한번 우주는 구현해보고 싶었다고 여러분을 통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성을 중시하시라는 게요. 그 개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악이 아니고 그냥 선한 개성이에요. 선한데 악은 아닌데 나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 그 기질, 그 개성은요. 여러분이 악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우주에 있는 이데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정보예요. 우주 안에 있는 무한한 성격의 조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격을, 이런 꼬라지를 가진 사람을 한번
우주에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우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항상 마음에 안 드시죠? 자신이. 왜 이런 식으로 꼭 살아갈까? 그 개성의 부분 중에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바라밀 어기는 거는 바로 잡으셔야죠. 하지만 육바라밀과 상관없는 나만의 개성은요, 그건 우주가 이런 캐릭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성실하게 여러분이 그 우주의 명령에 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은 말은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고 차원도 있고 저 차원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개성과 같은 차원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우주에서 여러분한테 끝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충동할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이거랑 싸우시면 여러분 싸우다가 시간 보낼 일이 아니란 것도 아시겠죠? 그냥 싸우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상태에서 참나랑 접속하시면서 늘 자명한가라고 물어보면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는 거지. 내 에고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 돼. 왜?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게 우주에서 결정돼서 이런 경우에는 분노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기뻐해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가 많이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현재 표현해내고 있는 로고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에고는요, 에고는 로고스 표현의 도구입니다. 무한한 로고스를 우리는 표현하다가 갈 거예요, 아마. 생이 짧다, 길다 해도요, 그 안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는데요, 말을, 행위를. 그 하나하나에 다 어떤 도가 담겨 있어요.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주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요. 재수 없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재수 없다. 재수 없음을 계속 표현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 차원 중에서도 이거는 악으로 흐르는 요구수가 되겠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잡되 나만의 개성인 경우에는 수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덜 재수 없게 보이게 내가 육바라밀에 맞게 조율하면 돼요. 내 기질이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단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이라도 불쾌하겠네. 그 부분만 바로잡는. 왜? 그것도 천명에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대로 처리하라고. 그래야 나와 난 모두 행복하다고. 이것도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혈육의 자녀로서 탐진치를 드러내라고 또 명령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욕망도 이유가 있는 거니까 구현해라고 우주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만 따르다 보면 관계가 깨지죠. 그럴 때 천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처리하라고 안 했잖아 하는 요 소리까지 같이 들으면요. 진짜 인간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전에는요. 인간이 고등 심팬치에 불과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동물 중에 최상위 동물 수준이지 인간이다라고 하려면 양심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인간입니다. 여기 오셔서 없던 양심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어느 선을 탁 넣으면 찜찜했단 말이에요. 정의 쪽이건 사랑 쪽이건 예절 쪽이건 지혜 쪽이건 내가 뭔가 어느 선을 넘기면 찜찜하고 어느 선을 지킬 때 자명했다. 그 선을 찾아내시는 작업, 여기 오셔서. 명상에서 참나를 만나고 하는 것도 다내 안에 새겨져 있는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한 양심의 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질서들을, 결들을 찾아내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양심 분석 꾸준히 안 하고 찾아질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누구를 난 사랑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다. 내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어느 부분에서 선을 넘었는가?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중에 사랑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를 나는 구현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지? 나는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바로잡았을 뿐인데 거기에 사랑이 덜 담기니까 이런 일이 났구나. 이렇게 끝없이 이 항목들을 육바라밀의 항목을 가지고 한 항목 한 항목 가지고 점검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한눈에는 파악이 안 되는 무형의 선, 무형의 질서, 무형의 도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 방위도 얼마나 많습니까만 동서남북으로 찾아가다 보면 우리 길 찾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양심도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조합이. 근데 동서남북, 이니에이지를 일단 딱 확보하고,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여러분, 무형의 양심의 도덕적 기준을, 도덕률, 여러분 안에 있는 선천적인 도덕률을 찾아가 보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오행, 이렇게
오행의 설명에 맞게 이해까지 돼버리시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도덕만이 아니고요. 천지 만물이 음양오행으로 굴러가는구나까지 읽어내시는, 만물의 로고수까지 읽어내시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틀이 소중한 겁니다. 그냥 인간의 만약에 양심만 알았으면 난내 안에 보시지계 인욕정진이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요 펜한테서 보시지계 인욕정진을 찾아내려면 힘들죠. 내가 이걸 쓸때 육바라밀을 적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마음을 내는 건 육바라밀로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이 만물 자체에 육바라밀이 있느냐 이거 알아내려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잘. 왜? 만물은 음양오행으로 굴러갑니다. 만물에서는 여러분 음양오행을 읽어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인위해지고, 오행이 인간의 감정으로는 희노애락이고 양심으로는 인위해진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서는 금목수화토의 기운이에요. 서로 다 이렇게 같은 오행인데 드러내 보이는 수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음양오행이란 틀이 자명하다라고 아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동양이에요. 한의학 음양오행입니다. 뭐 병법 다 음양오행입니다. 인체를 한의학이라고 하면요, 인사 부분에 가서도 다 음양오행이에요. 병법이건 정치건 윤리건 사서삼경이 다 음양오행입니다. 천문도 음양오행이에요. 풍수도 음양오행이에요. 풍수지리도 음양오행. 다 모든 만물을 음양오행으로 꿰뚫어봤던 예전 어른들이 갑자기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다 짜맞춰버리자라고 본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양심과 감정이 음양오행으로 굴러가는 걸 봤고, 단학수련을 통해 몸수련을 했더니 몸에서 머리, 회음, 가슴 앞뒤에서 딱 오행으로 굴러갑니다. 기운 굴러가는 게. 배에서도 딱 여기 동서 북남 요렇게 돼가지고 요 오행으로 굴러갑니다. 기운이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로. 그건 기운만 놓으면 똑같이 그렇게 굴러가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그러면 이걸 보고 알아내는 겁니다. 내 양심이고 내 감정이고 내 몸뚱이고 다 음양오행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아내면 다른 우주에도 적용이 되고, 우주에 있는 천하 만물에도 다 적용이 되겠죠. 다한 참나의 작용인데, 한 하느님의 작용인데 왜 공식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타당하죠. 이런 식으로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게.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자, 내 양심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도 이해하고, 내 몸도 이해하고, 만물도, 천하 만물도 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굴러간다는 것까지 이해하신다. 그래야 일체 유심조를 씹어먹은 보살이 되고 군자가 되지, 일체 유심조 말만 하지 맘먹기 나름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요, 우주랑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나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참나가 일체 유심이 마음이 만물을 만드는데 어떤 공식으로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일체 유심 떠들면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공 복공 다 깨달아도 하는 짓은 다 앉아서 선빵에서 자기 참나 붙잡고 있는 것밖에 못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해해야 경영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시려면 지금 내 양심 연구하면서 음양오행까지 연구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심 분석, 명상하시면서 양심 분석 자꾸 하시다 보면 음양오행 전문가가 됩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보세요. 목기운 사람, 금기운 정의. 사람과 정의가, 나무는 부드럽게 위로 자라고, 쇠는 땅이 뭉친 게쇠 아닙니까? 응축된 게 쇠입니다. 결정체예요. 한쪽은 따뜻하게 자라고 한쪽은 서늘하게 뭉쳐 있습니다.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기운이 이렇게 다르죠. 근데 이게 다 해서 참나고 다 해서 그냥 태극 하나예요. 음양이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양과 음의 비율에 따라. 양이 더, 여기는 음양은 높이는 같은 선인데 음양의 비율은 이쪽은 자라는 쪽이니까 양 쪽이고, 이쪽은 쪼그라드는 쪽에 있으니까 음이 세고, 많이 쪼그라지면 아주 차가운 물이 되고, 많이 발산하면 타오르는 불이 되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불처럼 피어납니다. 나무가 번져나가는 그 발산의 모습은 불처럼. 그래서 목생화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불을 낳는다. 나무가 불처럼 뻗어나가. 나무 그려보시면 타오르는 것 같죠?
그랬다가 서늘해지면 쇠가 되고 더 응축돼서 이 물이 되고 차가운 물이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음양의 토기운이 요걸 잘 중재해줘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준다. 이게 양심에서도 보세요. 사랑과 정의가 목과 금인데 후천팔계의 중심은 수화입니다. 수화. 선천팔계의 중심은요. 주역 살짝만 들어갈게요.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지시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제가 원하는 태극기의 모습은 이런 건데요. 그쵸? 양이 자라는 쪽으로 불과 하늘. 양이 더 커졌죠. 예. 지금 양이 포위됐죠. 음이 커졌죠. 음이 더 커졌죠. 요런 식 태극기가 원래 음양에 맞는데, 봉오동 전투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태극기를 탁 펼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태극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드물어요. 대부분 제 말대로 안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거나. 여기까지 좋으면 여기 감개가 있고 막 이럽니다. 지금 태극기들이. 근데 딱 이렇게 된 거를 탁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했더니 봉오동 전투 때 쓰였던 태극기가 실제 그랬더라고요. 영화 끝날 때 보니까. 이건 그냥 뭐 여담이고요. 지금 양음양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팔계는요. 순양 순음을 가지고 중심을 세워놨습니다. 우주가 음과 양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 선천은 아직 작동 안한 거니까 정보로는 순음 순양이 있는 거예요. 후천의 세계는요. 후천은 순음 순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예요? 불이. 하늘은 양 기운은 불이, 음 기운은 물이 주가 돼서 수화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여기에 건깨는 이 양을 대주고 이 음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이제 건곤이 뒤로 빠지고 음양이 이제는 음양이 섞여서 돌아가는 중에 제일 양이 발산하는 불과 제일 음이 응축한 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마루를 굴립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나무가 되고 올라갔던 양이 또 서늘해지면 쇠가 되고 그래서 지금 수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행에서도요 이렇게 봤을 때 운영에 오행의 운영에 있어서 육바라밀의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반야와 인욕입니다. 반야와 예절 하는 것과 아는 것이죠. 자, 토기운은 선정과 정진은 참나자리. 제가 여기 토기운에다가 선정, 정진 삼죠. 선정과 정진은 이 오행의 작용의 토대가 되고 토기운은 토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수화니까 수, 반야, 알고, 화, 인욕이라는 건 아는 것을 적절하게 처리해낸다는 겁니다. 불기운이라는 건요, 심장이 불기운이죠. 오행 중에 토가 주재자지만 심장이 지금 중심을 맡고 있죠. 심장도 이 주재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는 역할이 오장육부를 거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토기운의 베이스에서 반야의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거는 불기운, 인욕이에요, 인욕.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바로 현실에 처리해버리는 능력은 인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무리 안 와도 인욕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반야를 인욕해버리시면 자, 자명한 진리를 인욕했어요. 육바라밀 분석은 다 반야입니다. 육바라밀 분석이 육바라밀 다 따져봐도 그게 반야예요. 여러분 판단이잖아요. 이게 자명하군, 이게 찜찜하군. 그거를 인욕이 수용해주면 바로 현실에 적용이 돼서 목, 보시, 베풀거나 금, 룰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자기를 절제하거나 나누거나 절제하거나를 자, 나눌 때도 반야가 처리하는 거, 일 처리하는 거고 절제도 반야가 판단하고 절제하자고 판단하고 일 처리하는 거. 알고 하는 거에 이 수화가 후천에선 중요하다 하는 게 오행의 원리가 우리 양심에도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명상 몰라 괜찮아는 토대가 되는 거니까 토기운이니까 토대가 된다 하더라도 항상 몰라 괜찮아로 끝내지 마시고 아공복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 실천 지침들 하나하나를요. 생각으로 반야로 인가해 주세요. 인가를 하고 자,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인가를 하시면서 수용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명하군. 내가 그대로 따라야겠군.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진리대로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판단하셨으면 인가를 하면서 수용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로 과거에 대해 집착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벌써 반야와 인욕입니다.
이게 일처리를 해버리면 사랑과 정의 구현도 그 다음에 자연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이 진리를 인용해버리지 않으면, 알고 정확히 실천하지 않으면 이 좋은 사랑과 정의의 덕목도 구현이 안 되겠죠. 참나 안에 이렇게 오행의 구조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거는 이거는 일거양득이고, 결국 이 오행에 대한 이해가 나중에 천지 만물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예전어른들이 음양오행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음양오행 무시하면요, 만물로, 여러분 내 본성을 아무리 알아도 만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식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음양오행, 이니에지, 희노애락, 이게 다 둘이 아니다. 하나로 알고 연구하시면서, 나는 음양오행을 표현하는 게, 음양오행이 천명이니까 살면서 탐진치도 내가 내 기질에 맞게 탐진치도 죽을 때까지 표현해 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탐욕을 표현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욕망을 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화내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번 생은 이런 방식으로 탐진치를 구현해 봐야지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치도 인간은 갖고 있어야 돼. 왜? 여러분 모든 사정을 다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에 어리석을 건가도 정하셔야 돼요. 요거를 밝게 하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번 생에 요쪽을 밝게 하면 이쪽이 어리석어집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어리석음도. 이해되시죠? 이게 탐진치를 관리하는 거지, 이걸 잘라서 없애버리겠다.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는 어떤 걸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살면서 느끼셔야 돼요. 나는 왜 계속 이런 욕망을 갖고 있지? 어떤 로고스를 구현해보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그 이치를 알면,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 로봇을 자꾸 드러내 버릇하면 자기가 자기 욕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막 욕망이 크게 일어요. 근데 에고가 망상을 보태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아, 요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작은 것부터 해보면 되지. 근데 해봤는데 싫대요. 이건 아니래요. 그럼 다른 거죠. 구현해보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구현하고자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무슨 로봇을 구현해보고 싶은 건지. 그걸 하시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로고스를 구현해낼 때 힘이 덜 듭니다. 여러분이 그 자명한 거를 구현할 때는 힘이 덜 들고. 여러분, 연애도 인연 아닌데 하려면 고생만 더럽게 하고 뭐 결과도 없고, 그렇죠. 결과물도 최악이고. 근데 뭔가 우리가, 아, 인연은 달라. 인연을 만나면 일이 수월하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내시는 거예요. 우주가 나도 욕망을 성취하려고 태어났다니까. 카르마 때문에 태어났다는 건 카르마를 풀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풀어야 할 카르마들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읽어내는 거죠. 움직이면서 이게 내 인연에 맞나? 카르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로고스가 맞는 건가? 라고 자명하게 판단해 가면서 양심 분석해 가면서 가시면 욕망 성취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꼭 경험해야 될 것들은 마음껏 경험해 가면서 양심 공부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육바라밀 공부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야지 시간이 없어요. 욕심 성취 따로 있고 양심 공부 따로 있으면요, 우린 사는 동안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개성에 맞게 욕망을 성취하면서 양심 공부까지 같이 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육바라밀로 처리해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욕망도 살고 양심도 살고 다 산다. 여기 되게 지혜를 요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 그림을 갖고 한번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데, 또 계속 뭐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또 말씀 나누죠.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이 있다. 뭔가를 성취해야 될게 있다. 느껴진다. 이게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울린다. 그러면 이게 시공을 초월한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하라는 그쪽으로.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양심적으로 잘 연구해 보시면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으실 거예요. 다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욕망에도. 내가 볼 때는 그냥 더러워 보이는 욕망에도요. 옥석을 잘 가려서 털어내면, 양심 분석을 통해서 명상을 하면서 살펴보면요, 뭘 내가 성취해야겠다는 게 있어요. 그거라도 에고한테 들어주면요, 에고가 만족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방식이겠죠.
에고는 막 갑자기 이런 걸 내놓으라고 하는데 잘 연구해서 네가 뭘 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그것부터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고가 의외로 만족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 욕망도 내가 그걸 한을 풀려고 왔으니까 그걸 원했겠죠. 한이 막 이번에 총기 난사가 한이다 막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를 막아야죠. 후련하게 총을 한번 쏴보고 싶다 사람들. 그 오락실 가서 매일 쏘세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로봇을 표현하고 싶구나 좀 풀자. 근데 지혜로운 방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게 무지와집에 빠져 있다 보면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딱히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더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해 보세요. 자기 욕망도. 뭔가 이런 쪽에 뭐 성취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쪽에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것부터 해보자. 네가 진짜 이걸 원한다면 이거 작은 것부터, 죄안 되는 것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실 때 그것도 큰 공부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내가 우주에 나 나름의 로고스를 통해 우주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욕망 배제되고 여러분 인류가 뭐 해낼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제 욕심이 있어요. 양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제 천성이 있어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양심만으로 떠들으라고 하면 되게 제가 힘들 거예요, 아마. 하나도 에고가 안 끌리는데 여기 와서 계속 이러려면 힘들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에고가 신이 나잖아요. 내가 막다내 얘기를 듣고 있어 막 하면서 막 신나 있는 제 욕심이 없다면 이 일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제 욕심도 성취되고 양심도 성취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어느 하나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카르마 경영의 기술입니다. 욕망도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대행스님도 그런 말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번뇌망상도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니까 주인공한테 맡기고 잘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다 사실 진짜로 로고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지혜롭게 처리해내는 게 기술이다. 그러니까 욕심과 양심은 함께 가야 된다. 반드시 합작이어야지 욕심 없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양심만 구현하라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 성취에 있어서도 이렇게 로고스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시면 자기 욕심도 잘 이해가 되고 아마 성취도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욕심을 성취하고 너무 욕심이 성취가 안 되고 막 나를 애타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지금 욕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카르마를 풀어가고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드러날 로고스라는데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뭔가 여기에 망상을 보태고 있는 거 아닌가? 집착을 보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14조 실천지침대로 생각을 정리하시면 더 선명하게 자기 욕망을 성취시킬 수 있는 더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았어요. 저는 제가 제 욕망이 뭔가 타오르면 항상 이걸 대화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활용해 봤습니다. 그렇게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욕심 다 성취했냐? 잘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놓고 뭐, 겨우 이 정도 살면서 뭐 욕심을 성취했대.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뭔가 내 욕망도 풀어지고, 여한, 인생의 여한이 없으면서 많은 영적 성취까지 있다. 이게 최고입니다. 남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어야 되고, 내가 뭘 드러내고자 하는지 잘 이해하시면서 연구하시면, 그걸 음양오행으로도 이해해 보시고 하면 아주 훌륭한 틀입니다, 음양오행이. 다 여러분 훌륭한 철학자, 과학자 되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 아마 대단한 성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